순환의 문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가우디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나타난다. 박물관 초입에 최초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가우디는 성당 꼭대기가 뾰족한 아치 구조를 적용하고 싶었는데 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실에 매달고 그 아래 거울을 놓고 거기에 비친 형상을 참조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세계 최초의 3차원 모형이었을 그 모형은 현존하지 않고 현재에는 그의 작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만든 재용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하겠다. 현재에도 성당을 건축하는 데는 현대기술뿐만 아니고 건축 모형을 먼저 스케치하고 석고로 3차원 모형을 만들어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박물관 안에는 이런 공작실이 공개되어 있는데 작업자들은 바깥에서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이다. 오늘도 건축의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한쪽에는 3D 프린터로 보이는 기계도 있다. 완공 예정인 복음 전도자들의 탑 상층부를 하얀 석고로 만든 모형도 보인다. 공작실 밖의 모니터에서는 성당 건축을 소개하는 영상이 한참이다. 성구실의 석고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보통 성당은 그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대성전은 바실리카, 그 밑에 주교가 상주하는 성당은 캐서드랄 등으로 불린다고 한다. 성당도 서열이 있는 셈인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0년 전인 2010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마이너 바실리카로 봉헌되었다고 한다. 메이저 바실리카는 전 세계에 네 곳이 있는데 모두 로마에만 있다고 한다. 가우디의 데드 마스크도 전시되어 있다. 마차에 치여 사망한 가우디는 초라한 행색으로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아무도 그가 위대한 건축가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박물관 끝에는 기념품점이 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기념품점에는 신기한 가우디의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자제하기로 했다. 언제부턴가 여행에서 기념품을 사는 대신에 영상으로 물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들뜬 마음으로 기념품을 사고 돌아와서는 어디에 뒀는지 이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게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영상으로 아이쇼핑을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품이 집안 가득 쌓여만 간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모형도 있고 그가 만든 의자들도 있다. 행운의 상징인 개코 도마뱀도 있다. 성당 위에 장식물로 보았던 지중해 과일의 바구니들도 있다. 다행히 가격표를 보니 구매 충동을 억누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성당을 나섰다.